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네. 대답 좀 크게.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면은 몇 분이세요? 아니요. 네,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못 만드신 게 없어요. 하늘에 빛나는 해도 만드셨어요. 또 저녁에는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만드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따라서 하세요. 별. 뿐만 아니에요. 땅에 불이 팍 나오고 계세요. 그러더니 그 부서 막 불이 나오더니 거기서 나뭇잎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왜 이래? 급할 때는 입으로 불어요. 입으로 부는 거 모르죠? 이렇게 내리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풍선 고장 났는데 오 사와 이렇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막 나뭇잎이 막 나오더니 봉우리가 탁 거기 생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꽃이 폈어요.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들을 만드셔서 그걸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만든 걸 잘 보시면 둔 다음에 바람을 좀 뽑아요. 그래야 안 터집니다. 그거 모르시니까 맨날 뻥뻥 터지는 거예요. 본 다음에 10%는 발음을 뽑아주세요. 자, 하늘에, 날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리도 두 개, 날개도 두 개인데 손이 없어요. 와, 신기하죠? 그 대신에 주둥아리를 삐죽하게 해가지고, 새들이, 하늘을 날라도 다니고, 물 위에서 떠서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만일 손이 없는데 이빨이 만일 뭉툭하고 이빨이 부들부들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고기를 잡아먹겠어요? 삐죽하게 이야 이게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땅에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 애니멀 동물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뭐 목이 긴 기린도 있고 귀가 긴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네, 강아지를 좋아하죠.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도 기침이 나가지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4개월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꼭 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베란다로 쫓아냈더니 내가 목이 다 나왔어요. 걔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걔는 우리들의 친구는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걔 때문에 목숨 걸고 걔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걔는 집착해주고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 아침에 운동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개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에요. 아멘.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 있는 어린이가 집에서 동생 잡아패요? 사랑이 있는 어린이가 엄마한테 막 바락바락 대들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직하고 예쁜 마음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에요. 잡으세요. 애들 하나 나오라고 그래서 이거 딱 네 번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세 번, 네 번. 그래서 이게 도중에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도 안 돼요. 놓으세요. 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뱀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이 뱀은 뭘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제 예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꼬아지고 그리고 지켜먹고 그 더럽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욕심부리는 이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예?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이런 마음 아니면 이런 마음 어느 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뱀 같은 마음 응? 구불구불하고 맨날 눈치고 거짓말하고 혓바닥이 툭툭 갈라져가지고요 이걸 했다 잘했다 그리고 크게 물거나 성질이 또 고약해요 또 누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크게 물어요 그냥 얼마나 흉악해요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성질 고약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다음부터는 욕심을 부리고, 남의 걸 막 뺏게 되고, 남이 안 주면은 강제로 뺏게 돼요. 근데 또 강제로 뺏어도 줘야 안 돼요. 줘야 안 줘요. 안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무서운 걸 만들어요. 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칼로다가 사람을 막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죽었으면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하니까 또 나는 더 무서운 걸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엔 저놈한테 당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뭔가를 보여줄 거야 다시는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에이? 지난번에 내가 당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안 당해 이번엔 내가 역전할 거야 역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놈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활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삐죽하고 앞을 삐죽하게 해야 돼 그래야 살 속에 푹 들어가 그러니까 삐죽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이야 예? 좋게 해가지고 좋아, 잘 날아갈 것 같아요. 저놈이 칼 가지고만 난 멀리서 쏴야지. 이야! 이야! 이렇게 서로들 무서운 걸 만들어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허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우상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귀신을 믿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믿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귀신에게 찬양을 귀신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악해져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를 따라 살다가 지옥을 가면 평생 동안 영원토록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불 속에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 뜨거워! 행복해! 행복해! 아 뜨거워! 행복해!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지옥에 가면 다 불행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제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제발 믿어라, 안 믿는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터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쪽에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돼요? 십자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니 예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는데 딴 사람 같았으면 그걸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내용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남제1교회, 성남제3교회, 제4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지 알겠죠?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래는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고 지옥이다 뜨거뜨거뜨거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려면은 수영해서 가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비행기만 타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가서 좌석번호대로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이 천국 가게 하는 비행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지옥에 안 가고 하나 떨어졌네. 이게 중간에 교회를 빠져서 그래. 교회를 안 가져야 돼. 잘 나온 사람들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면은 20분에서 25분이 걸려요.